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기회에 간헐적으로 사람들을 뵌 적은 있지만 특별히 학생들은 우리 학생회 임원들은 좀 봤지만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특강을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10월 3일 날인가요? 제가 특별히 뭐 부탁을 받아서 KBS에서 오늘 미래를 말하다라는 데에서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고려대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세종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한 40분 정도 아마 학생들이 오는 시간이 있어 조금 늦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그러니까 한 2시 50분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또 학생들 질문 있으면 한 두세 명 받아갖고 제가 답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3시에 마친 다음에 앞에서 잠깐 다과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얘기들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세종 캠퍼스에 대한 애정이 이제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총장들이 흔히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남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89년에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세종에 와서 강의를 한 2, 3년 정도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소속은 안함이지만 여기 와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 그 지도 학생들 중에서는 세종 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은 다 제 밑에서 박사를 하고 수도권에서 대학 교수하는 친구들 또는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아마 제 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글쎄 저는 뭐 꼭 이렇게 그 서울 한복판에 있어야 되냐 제가 원래 서울 출신이지만은 한 20년 전에 시골로 이사를 가서 그 가평군이라는 데를 이사를 가갖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좀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만 저희 아이들도 전교생 한 38명 되는 분교에서 초등학교를 보냈고 중학교는 한 60명 정도 한 학년 되는 그런 학교를 다 보냈고 고등학교도 이제 시골에 기숙사 학교를 이렇게 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신문에서나 이런 데서 보시게 되면 왜 저런 거를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런 기회에 얘기하지 않으면은 조금 이제 그 피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산무 정책을 하는가? 왜 성적 장학금을 대신에 프로그램 장학금을 하려고 하는가? 왜 이제 유연학기제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개혁을 많이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 내일 모레는 이제 안암에서 또 학생들하고 또 대화를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정말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평소에 총장이 되기 전서부터의 꿈이었고 소신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행정학과 교수이면서도 약 15년 전에 교양 과목을 하나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 과목이 미래 사회와 조직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 과목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또 왜 그 과목을 제가 개설을 해서 15년 정도 가르쳤냐 하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15년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정도가 돼서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그 미래를 포지셔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 미식 축구를 할 때 보면은 쿼터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보면은 굉장히 예술적입니다. 뒤로 더 이제 앞에 나가서 공을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뒤로 빠져서 공을 던지는데 그 던지는 거리가 거의 뛰면서 던지는데 환상적으로 던지는 게 저쪽 편의 디펜스도 거의 1m 상관으로 이 볼을 낚아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 편 그
러닝백이 어디쯤 뛸 것인가를 계산을 해서 거기다가 던져갖고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러닝백도 잘해야 되지만 쿼터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데나 던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던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뛰어가면서 이 무빙 타겟이 어디쯤 가서 있을까를 계산해서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이 아니라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타겟이 무빙 타겟이 막 움직이고 있을 때 거기를 향해서 볼을 던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KBS에서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착각이다 속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과외를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직도 20세기 패러다임에서 인간의 사고는 옛날의 레가시, 그 역사적인 유증이 있어서 쉽게 잘 못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 그런 것을 못 바꾸려고 하고 있어서 우리 애를 좋은 대학에, 스카이 대학에 보내기만 하면 평생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판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시기는 이미 20세기에 지났습니다. 20세기는 특히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에 고도성장을 하면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간판을 보고 좋은 명문대학의 졸업자들을 갖다가 무조건 뽑았고 학교도 대기업 중심으로 그 학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서 거기다 공급을 했지만 21세기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명사적 대전환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마치 조선 말기에 19세기 말 1800년대 말에 우리가 당파 싸움을 하고 사대부들이 그저 유학을 고집하고 있으면은 양반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미 일본은 1868년에 명치유신을 해서 새 집행부를 처음으로 입헌군주제를 해갖고 내각을 만든 다음에 장관의 반이 2년 동안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장관이 행정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장관의 반이 여행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왜?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학하에서 과거 시험 잘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1868년에 일본은 먼저 나섰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기 저 가발을 썼고요. 그리고 유럽을 그대로 다 베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귀족 제도도 백작, 남작, 후작 같은 것도 다 채용을 했었고 모든 것을 유럽식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905년에 고려대학교가 생긴 것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조선이 이제 망하기 시작을 했고 일본이 그렇게 해서 힘을 키운 걸 가지고서 러시아하고도 러일전쟁으로 싸우고 중국하고도 청일전쟁하고 싸우면서 이제는 아시아에 자기네가 맹주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쟤네가 뭘 하냐라고 비웃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러일전쟁과 청일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이제 조선반도, 한반도를 송두리째 삼키려고 할 때에 고종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대한제국을 만들었지만 이미 껍질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했을 때 1905년에 보성전문이라고 보성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에서 쓰던 그 뜻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얏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무궁화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고려대학교의 상징꽃이 오얏으로 그래서 안암동에 있는 본관의 뒤에도 오얏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오얏을 하사하면서 최초의 근대의 고등교육기관을 만들라라고 이용익 선생한테 하신 겁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기를 연세대학이 자기네가 130년 오래가 됐다. 우리는 110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1885년은
그것은 알렌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외국인 의사로서 참여해서 광해원하고 제중원에서 일을 했던 것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의료기관이었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는 1915년 우리보다 10년 뒤에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이 신학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선신학교라는 것을 처음 만든 것이 1915년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당겨갖고 하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는 600년 됐다고 그러고 그거는. 네.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은 할 말이 없는 게 서울대학은 워낙 조각조각 나 있던 경성 의학전문대학, 뭐 수원 농고 뭐 이런 데를 다 합쳐갖고 1946년에 뭉쳐서 그 전에 경성 제국대학이 있어서 법대하고 그 다음에 문과대학 물리대학은 있었는데 그것이 전신이 되고 제국대학이었고 일본 학교였고 거기에다 플러스 몇 군데의 단과대학들을 합쳐서 1946년에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가 고려대학교는 시대의 변화를 일찍 읽고서 이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나라가 안 되겠다. 늦게 깨달았지만 고종이 그걸 깨닫고서 1905년에 시작한 최초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이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나중에 경제적으로 일제하가 된 다음에 어려워져서 인천 선생이 1932년에 인수를 하고 안암동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다 본관을 질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일본에 있는 대학을 뭐 동경대학이나 와세다대학이나 또는 뭐 게이오 미타 캠퍼스 굉장히 조그맙니다. 또는 뭐 제가 한 1년 이상 있었던 히토스바시라고 아주 좋은 그런 사회학 전문 대학을 가보더라도 거기는 전부 다 대학의 건물이 벽돌이나 타일로 지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동숭동에 가보면 옛날에 서울대 물리대 자리 경성제대에서 했던 다 타일로 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들입니다. 인천 선생은 박동진이라는 건축가를 모시고 캠브리지 연구를 다니면서 성을 지어서 본관을 지었고 1935년에는 그 근처가 허허벌판이고 서울 시내에도 초가집이 즐비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대학원 건물 지금 옛날에 이제 중앙도서관이었는데 애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을 졌습니다. 한 2,500명이 참여해서 전국에서 금반지도 뽑고 결회가 다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은수저 내고 은비녀 뽑고 해서 지은 건물이 바로 그 건물입니다. 지금도 보면 안암동 가서 보면 엄청나게 웅장한 건물이고 일본 대학 총장들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건물이 바로 그런 건물입니다. 사실 고려대학교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탄생한 학교입니다. 이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하도 대학의 진학률이 낮으니까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한 80% 가까이 간다. 뭐 실제로 한 70% 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나치게 많은 진학률인데 1960년대에는 대학 진학률이 약 6%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졸업하던 1970년대 말에 그러니까 세종 캠퍼스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대학 진학률이 한 5-6%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해서 야간대학을 늘리든가 고려대학교에 야간대학을 하라고 했는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대학은 할 수 있지만 고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야간대학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교를 만들어라 지방에도 대학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연세대학교하고 뜻을 같이 해서 이제 분교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는 사학의 쌍벽을 이루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학교들이고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결의의 정성과 보람이 뭉쳐서 이렇게 된 학교입니다. 어떤 특정인의 학교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때에 보통 흔히 말하는 시중대학이라고 옛날에 경제학과 어느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시중대학은 대개 수도권에 분교를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보시면 다 알겠지만
지중대학인 성균관대학, 경희대, 한양대, 뭐 외대 다 근처 수원, 용인 이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고대하고 연대는 100km 바깥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강한 분교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주치원읍에 자리를 잡았고 연세대학교는 원주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원주는 한동안 거기가 뭐 영동고속도로가 있어서 가깝고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부 라인이 중요하고 저희는 이제 세종시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천지개벽을 할 그런 것이 됐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면서도 세종을 제2의 창학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 10년은 그래도 분교라고 해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좋은 선생님도 모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썼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신경을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신경을 안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최근에 나온 것처럼 좋은 교수님들을 모시고 오고 또 최근에는 대학 평가라는 것이 연구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연구를 잘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연구에는 많은 것들을 해서 우리가 BK에서도 6개 사업단이 정말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서는 소위 이스트 브라더스라고 얘기하는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런 과기원을 빼놓고는 저희가 아마 제일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학들은 정부에서 1년에 2천억씩 대줍니다. 우리는 세종 캠퍼스 단 한 푼도 안 대줍니다.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중앙일보 평가에서 나왔지만 자연계는 피인용, 요즘은 논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교수님의 논문을 보고서 야 이것을 인용을 해서 이 논문의 뜻을 갖다가 전하면서 자기 논문을 쓰는 것이 피인용 지수인데 그것이 저희가 세종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자연과학 부분은 전국에 4위를 했습니다. 안암보다 높고 뭐 서울대 이런 데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연구는 굉장히 잘하십니다. 인문계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5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총장이 되면서도 가장 제2의 창학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교육하고 연구가 연계가 안 되고 교육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미래의 리더로서 키우는 프로그램들을 신경을 전혀 쓰지 못했다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고 반성인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고 국회의 교육문화 위원장도 다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만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교육부를 꼭 여러분들 앞에서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은 어떠한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같은 정부 부처들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80년대 초에 우리가 분교를 만든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방의 사립대학들을 90년대 들어서 준거 원칙이라고 해서 다 허가를 내줘갖고 지금은 종합대학만 200개가 넘게 됐습니다. 80년대에는 전국에 대학이 60개 정도 있었던 것을 3배 이상 키웠습니다. 90년대. 참 답답한 것이 정치적인 영향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보면 대학을 얼마를 갈 것인가 다 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키워놨습니다. 지금 와서는 지금 현재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예비 숫자가 56만 명인데 2023년 앞으로 8년 뒤에는 갈 학생들을 다 모아봤자 40만 명밖에 안 되니까 16만 명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생각입니다. 사실 시장 논리에 의하면 잘 못하는 학교들, 정말 엉터리 같은 학교들 없어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투자 잘 안 하고 교수님들 숫자도 적고
학생 숫자를 가지고서 등록금만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세종은 최근 몇 년간 투자가 많이 되지 않아서 교원 확보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의 학과의 저 구조조정이라든가 새로운 형태로 더 미래지향적인 학과로 갔을 때에 이제는 저희가 교수님들을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히려 더 잘 만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 나가는 학과들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지원해서 키울 겁니다. 한데 교육부에서 이런 학교들을 없애지 못하고 지방의 정치인들이 군 단위마다 다 학교를 만들고 대학을 만들고, 옛날에 공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들을 다 대학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를 없애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인 충격이 크다라고 해서 지금 무조건 골고루 줄이자라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방침은 안암같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다 줄여야 된다는 거고, 아마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본 것은 이제 세종 캠퍼스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분교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뭐 홍익대라든가 건대라든가 분교들을 다 맨 처음에 D로 했다가 D 이제 C로 올려줘, 다 올려진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다 D 플러스라고 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유명 대학의 분교들이 거저 먹는다, 지방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네들부터 좀 발목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방 대학의 압력이 컸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고,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그 리포트나 우리가 보고서 낸 것을 다 봤는데 세종 캠퍼스가 양적인 평가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되게 한 9점 만점에 8점, 9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뭐 취업 같은 거에 대한 것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것을 정성적인 평가를 가지고서 특성화가 없다. 우리는 예를 들면 제가 3년 전에 만든 뭐 차이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중국에 막 보내고 학생들을 여기 세종 학생들을 참여해서 중국어를 집중해서 가리키고 하는 것을 다 했는데, 또 우리는 가서 안암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고대신문 같은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본교에서 한 것은 다 뺀다, 안 쳐준다, 니네가 독자적으로 한 것만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갔는데 언제 그걸 내놓겠습니까? 교수님들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고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은 그런 걸 안 했고, 그런 걸 가지고 다 정성평가를 9점 만점에 2점, 3점 줘서 점수를 다 끌어내린 겁니다. 굉장히 심하게 어필도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결론 내리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도 고대가 10개 대학을 감사가 나와서 고교 등급제를 했다 해서 우리는 등급제 안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들어와서 고대하고 연대하고 이대 세 군데를 그렇게 했다라고 낙인 찍어갖고 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기자회견을 한 적까지 있었는데, 그때 기획예산처장으로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불이익을 안 주겠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근데 굉장한 불명예만 안겨줬습니다. 이번에 중앙일보 평가에서 연구에서는 정말 뛰어난 업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40위, 50위, 200개 대학 중에서 하는데, 그것을 마치 그렇게 D플러스를 줘서, 제가 박주선 국회의 교육문화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박주선 위원도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고대의 분교를 자기도 아는데 그걸 마치 부실 대학인 것처럼 교육부가 정말 몇몇 컨설팅 회사하고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놓느냐, 너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사실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이제 세종이 새롭게 완전히 탈바꿈한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단과대 학장님들과 함께 지금 열심을 다해서 여러 가지의 변화의 모습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레지던셜 칼리지를 우리가 더 구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선정규 부총장님 오셔서 지금 몇 가지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지던스 칼리지 안에서 스타디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금 하나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이공계는 실험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봄에 이미 결재를 하고 추진을 했던 가속기동을 비롯해갖고 산악관을 만드는 것은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이전부터도 사실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들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이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처장하면서 그때 선정규 부총장님이 기획처장을 세종기획처장 하실 때 처음 시작했던 것이 그 인문대 뒤쪽에 있는 그 복지관 같은 것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조금 더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에서 즐길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12시에 그 세종시의 이춘희 시장님하고 지금 협약서를 서명을 하고 왔는데 세종시에서도 이 조치원 지역을 청춘 조치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강남 강북처럼 이쪽에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신봉초등학교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정문도 지금 부총장님이랑 처장님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옆으로 옆구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들어와야 돼서 국도에서 정문을 저희가 크게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행정 지금 행정동 있는 데까지가 쭉 일렬로 마치 연세대학교 같은 백양로에서 올라오듯이 또는 고대 같으면 본관으로 들어오듯이 이렇게 하고 양쪽을 다 이제 계단과 함께 개발을 하고 신봉초등학교 있는 지역은 중앙광장 같은 식으로 주차장하고 이런 것을 개발할 겁니다. 제 생각은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 정문이 만들어지는 데서 행정관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지금 테니스장이랑 시설들인데 그쪽에 그 복합 문화 시설을 세종시하고 같이 지금 건설을 할 것을 그 협약서 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뭐 식당이라든가 지금 아까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인데 큰 콘서트홀이나 아니면 화정체육관 같은 체육관 같은 거를 통해서 콘서트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왜냐하면 세종시 자체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그래서 컨벤션 센터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제3 캠퍼스를 만드는 것 때문에 여기에 투자가 좀 위축이 됐다라고 하는데 제3 캠퍼스는 사실 학교 본부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갈 거고 여기는 레지던셜 칼리지로 송도에 못지 않은 그러한 레지던셜 칼리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는 커리큘럼들이 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안암에서도 그런 것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다 대학 교육이 바뀌어져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전문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대학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영문과 나와서 영어를 잘하는 것은 딴 데 가서는 영어를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영어를 써서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능력은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형식지를 배우는 것은 어디서나 배울 수 있고 안목지를 가져야 되는데 안목지는 아마 한 반 정도는 인성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시험만 잘 보는 학생들은 21세기에서 별로 크게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처음에 몇 년간은 시험 봐갖고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에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이제는 멀티펑션 해야 되고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꼭 오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의 미래를 얘기할 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대개 미국에서도 대학에 와서 시작인데 우리는 대학을 마라톤에 골인했다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다 놔버립니다. 내가 마라톤 뛸 때에 이 줄 서는 곳에 뒤에 서 있다라고 해서 마라톤을 포기할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삼성전자의 권오연 부회장을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갖고 뭐 미국에서부터 가깝게 같이 대학을 다녔으니까 친하게 지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 분기별로 한 석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은 요즘 카이스트나 스카이 출신 안 뽑는다는 겁니다. 왜? 그 친구들은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 항상 정답만 맞췄던 친구들이라서 정답을 안 맞추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답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모험이고 모두가 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정답이 있는 것을 푸는 사람들한테는 잘 맞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나온 친구한테 이런 거 한번 해봐. 그러면은 자기가 못 맞출 것 같으면 아예 시도도 안 한다고 합니다. 2, 3년 들복기다가는 아 나는 여기 안 맞나 봐. 그리고 유학 간답니다. 그러면 처음에 투자한 것이 아깝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굳이 그런 친구들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지방대학에서 아주 잘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 놓으면 내가 삼성맨이 됐다는 것에 너무 감격해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삼성 CEO들 수십 명 되죠? 보세요.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 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 인하대학, 광운대학,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그 또 다른 부회장, 월급은 제일 많은 그 신부회장 같은 경우 광운대학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유학 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땐 제가 집이 굉장히 부자일 것 같지만 아무리 집이 부자였어도 1981년에 제가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유학을 갈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엄청 갑부가 아니면. 왜냐하면 1년에 한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500만 원 정도면 작은 단독주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시형 아파트 결혼을 제가 예측했는데 그때 아파트 값이 분양가가 42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를 매년 내고 다닐 수가 없죠. 우연히 내가 대학원 건물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고대 대학원을 들어가고 공부를 원래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났는데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미국의 탑 대학의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면 전액 장학금을 5년 동안 준다. 이렇게 봤더니 주소가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시 선경 지금 SK가 하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이었는데 근데 처음에 있었는데 남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중앙정보부인가 보다. 남산에 중앙정보부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제 데려가는구나. 이제 전두환 정부 들어섰을 때였으니까 막 그런. 아 79년이네. 그때 바로 전인데 고민을 하다가 도전을 했습니다. 거기 봤더니 영어로 에세이 시험 보고 영어로 다 시험 보는 겁니다.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던 것도 아니었고 도전을 했죠. 어렵게 됐습니다. 아마 고대생이라고 해서 한 명 붙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서울대 학생들이었습니다. 붙은 학생들이. 그 후로도 사람들이 계속 도전을 하지만은 사실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들은 사회과학만 10명을 1년에 뽑는 거니까 다 거기 학생들만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된 것을 보고 내 후배들은 좀 해도 되겠다. 그래갖고 사실 고대 단일학과로 제일 많이 재단에 그 장학생이 된 것은 고대 행정학과입니다. 사실은 손해보지 않으면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찍 포기합니다.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깜깜한 밤에 헤매면서 다닐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쿼터백 얘기를 한 것처럼 어디쯤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공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 동기들은 행정학과 고대법대 행정학과에 50명이 들어왔는데 23명이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세종시장 이춘희 시장은 저보다 1년 후배 행정학과 후배인데 행정고시 합격했습니다. 다 행정고시 봤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공부했습니다. 지금 만나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배짱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제 친구들 지금 다 은퇴했고 이제는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으면은 다 공직에서는 떠났습니다. 차관 정도까지 하고 다 떠났습니다. 이미 왜 공부를 했냐? 저는 생각에 워낙 공부가 좋기도 했지만은 꼭 공직이 다는 아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기의 스타일들이 있고 하지만 세상은 굉장히 넓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제가 미국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를 해서 과학기술 정책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그 제가 서울시 산학연 협력 포럼의 대표를 몇 년 동안 해서 거기 뭐 대학들도 가보고 사이언스 파크 가보는데 네덜란드 이런 데 가봤더니 거기에 트반트 대학이라고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호텔스닷컴을 걔네 학생들이 만든 그 대학인데 너무 환경도 좋고 한국인 유학생이냐고 물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한 대여섯 명 있대요.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다 대주고 쾌적한 곳이고 정말 좋은 교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 출신이냐고 그랬더니 아까 말한 대로 다 국민대, 광운대 그렇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미국만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요번에 그래서 지금 고려대학교가 북유럽 국가들하고 베네룩스하고 일곱 개 나라하고 내년에 이제 그 고대에서 총장 회의도 하고 거기에 고대가 한국에서 대표를 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룩셈부르크 대학을 갔더니 룩셈부르크가 옛날에 학생들을 키워가지고 전부 다 프랑스나 독일로 다 내려보냈지 자기네가 학교가 없었대요. 근데 2003년에 학교를 처음으로 룩셈부르크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좋은 학생들 많이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환경 좋습니다. 룩셈부르크 국민소득 한 9만 불 가까이 됩니다. 8만 불, 9만 불 됩니다. 등록금 얼마냐고 그랬더니 한 학기에 200유로래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니까 똑같대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 우리가 시야를 넓게 하고 여러분들 20년, 30년 뒤가 되면 서울이나 이 한국에서 사는 날이 1년에 6개월도 안 될 겁니다. 다 나가서 살아야 될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기업 취업하려고 막 맨날 원서 들고 쫓아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거 스펙 쌓으려고 토익 시험 아무데서 안 알아주면 토익이 뭔지 아세요? 원래 토플을 담당했던 미국의 영어 테스트하는 데에서 토플은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받기 위해서 석사 박사들 받기 위해서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데였는데 일본 애들이 워낙 영어를 못하니까 일본에서 우리 생활 영어도 그런 것 좀 하게 점수하는 걸 해주세요 해서 토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YBM이라고 우리 저 민영빈이라고 우리 고대 영문과 나오신 분이 YBM을 설립하신 창업자십니다. 이제 그분 아들이 이제 민선식 씨가 맡아서 하는데 거기서 이걸 딱 받아갖고 이거를 가지고서 세일즈를 해갖고 엄청나게 토익을 다 보게 해서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영어는 토익밖에 없는 걸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토익 몇 점이냐. 사실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세상을. 여러분은 그러고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 아무리 못 살아도 일찍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런 그런 짓 안 하면은 100살까지 살 거거든요. 100살 살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지 이제 20세에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비전이 있다. 여러분 이제부터 노력해야 돼. 이제부터 뛰어다녀야 되고 이제부터 세계를 움직여야 된다. 서울 안암에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사실 학과 구조조정도 제일 어려운 게 거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는 제도가 강하기 때문에 몸이 무겁습니다. 세종은 가볍거든요. 제가 게이오 대학의 미타 캠퍼스가 메인 캠퍼스인데 한번 가보시게 되면 너무 좁은 데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지금 후지사와 캠퍼스라고 한 1시간 떨어진 데 옮겼는데 걔네들이 거기 출신 학생들이 기업에서 더 선호합니다. 왜? 실험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교수님 연구에 동참합니다.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교수님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것을 새로운 역사를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되고 새롭게 써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세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워싱턴 DC에 있던 학교들 조지타운, 조지 워싱턴, 조지 메이슨
뭐 아메리칸 대학 이런 게가 그런 데가 무슨 대학이냐? 뭐 하버드 대학, 뭐 MIT, 그다음에 아이비리그 아니면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버클리 이런 데가 대학이지 했는데 요즘 조지 워싱턴, 조지타운 무지하게 약진했습니다. 왜? 워싱턴 DC 안에 있으니까. 워싱턴 DC에 정치하는 사람들만 있을 것 같죠? 사실은 IT 기업이 실리콘밸리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기가 돈이 예산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 그 밑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되면 세종은 제3캠퍼스까지 마련이 되면 여기는 보고가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프라이드는 그런 곳에 미래를 향해서 있어야지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가 그 통계를 봤는데 이제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세종 캠퍼스 추천하겠다 하지 않겠다 설문조사했는데 하지 않겠다라는 학생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요 코앞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변화하는 세종시 한번 가서 청사 있는데 변하는 거 한번 보세요. 과천이 거기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여기가 이렇게 변할까 생각하지 못해도 지금 그거는 과천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국회 분회도 지금 들어오게 추진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그리고 또 이 우리 한국 남한 쪽에서는 가장 센터이고 또 한 시간 안에 대덕도 있고 오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결국은 싱크탱크나 머리 쓰는 지적의 타운이 될 겁니다. 서울은 아마 뉴욕같이 되겠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두 개의 도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롭게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바뀔 겁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 한 300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할 겁니다. 산학협력관, 중의원 가속기동, 그 다음에 제5 그 우리 기숙사, 그 다음에 저는 그거보다 규모는 그 정도 안 들지만 여러분들의 생활 복지를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저녁에도 편하게 쉬고 놀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 여기서 영화 상영을 한다든가 콘서트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지금 기획처장님 기획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현혹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서 이 세종 캠퍼스에 있는 프라이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세종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현재 계신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총장으로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서 여기 와서 자랑스럽게 내가 여기서 이 역사를 처음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멋진 강연해 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총장님 강연 내용은 대학의 미래, 세종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우리 부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창학을 이루길 바랍니다. 자, 약 한 10분 정도 질문이 있는 학생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스.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나요? 여기 앞에. 예. 이 친구가 제 수업을 두 번이나 들었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저는 중국학부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인 손재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총장님께서 저희 캠퍼스 와주셔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여러모로 신경 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새 어떤 인문대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를 넘어서 인문학이 죽었다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세상에서
인문학도로서 할 수 있는 바, 저희가 취해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인이기에 앞서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인간이 추구해야 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리면 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있는 학생들 들어가도 됩니다. 예, 예. 편하게 하세요. 또 어디 질문 한꺼번에 받고 갈까요? 아니면 세 명 정도 한꺼번에 받고 제가 지금 하시죠. 예. 네. 우선 만남 교육께서 영원님들 저는 1학번 재활계측공학과 재갈윤이라고 합니다. 그 약대가 3캠퍼스로 이전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만약에 그 건물들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과기대 건물 제1과기대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 실험실이 계속 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실험실 네 리모델링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대 건물이 어떻게 쓰일 건지 궁금해서. 예, 고맙습니다. 그 뒤에 학생도.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독일문화학과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균호라고 하는데 먼저 총장님이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저는 이제 학교의 세종의 미래에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아까 총장님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셨다시피 그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는 그 교원 그 전임 교원 확보율이 굉장히 아남에 비해서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뭐 교수님들을 채용하신 이제 더 많은 교수님들을 채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반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서도 비정규직이 더 많이 양상되고 있는데 특히나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을 채용할 때 이제 비정년 트랙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또 확산이 되면은 교육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일단 질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학교 도서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흔히들 대학교의 수준은 도서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듯이 도서관이 굉장히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중요하다는 것을 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서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나 아남에 비교했을 때 외국 도서 같은 부분이 우리 학교에 굉장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앞으로 뭐 도서관을 증축할 이런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한 세 가지 질문 제가 답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아주 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우리 중학교 손재성 학생 3학년 인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래사회와 조직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거기 문과대 학생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문과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과대 학생들이 대부분 이중전공을 경영학과 가서 하려고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이게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고기 뷔페집 가보셨어요? 고기 마음대로 먹는 뷔페집 한 만 원만 주면? 네. 사실 지금 흔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고기를 뭐 이렇게 질도 좋지 않은 고기를 막 많이만 먹는 걸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서울에도 그런 집들이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가봤는지 모르겠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89년에 돌아오니까 고기 뷔페집이 굉장히 성행하더라고요. 다들 미국에서 고기 많이 먹고 왔는데도 고기 뷔페집에 이제 초대해서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아마 만 불이 안 됐을 때였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고기 뷔페집이 성행합니다. 지금 이제 3만 불 가까이 됐을 때에는 고기 뷔페집은 별로 성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작은 단품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들이 훨씬 비싸게 받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20년 뒤 30년 뒤가 되면 한 6, 7만 불 정도의 시대에 살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다면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에는 5만 불, 6만 불, 7만 불만 되더라도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것을 보면 먹는 거에는 더 이상 이제는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을 거고요. 먹어도 아주 귀한 거 먹을 거고 제일 관심 가질 게 아마 인문학,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제가 그런 대표적인 예를 하는 게 지금 일본이 한 3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일본에서 제일 최근에 돈 많이 번 사람 누군지 아세요? 뭐 우리 손정희 씨 뭐 이렇게 큰 겁으로 번 사람 중에 개인이 돈 제일 많이 번 사람 중에 하나가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입니다. 그 사람은 일찍 이탈리아에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갔죠. 그러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멋진 남자 만나갖고 결혼했습니다. 애 낳았어요. 거기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50 정도 돼갖고 이제 도서관에 다시 가서 내가 원래 하고 싶던 이태리 역사 좀 공부하자라고 하다가 보니까 재미있고 일본 사회에 여러 가지로 교훈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로마인 이야기를 내가 1년에 한 권씩 15년을 쓰겠다라고 자기가 마음을 먹고 해서 매년 로마인 이야기를 썼습니다. 천만 권 이상씩 팔렸어요. 재미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1년에 그 인지 수입료만 우리나라 돈은 수십억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할까? 여유가 있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역사, 철학, 사람은 무엇인가, 신학,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을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무슨 오뎅 장사하고 그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좀 길게 보면 인문학적인 재질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소양을 키워나가면 어느 순간 크게 성공할 겁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 제일 많이 간 데가 사실은 종합상사였습니다. 그때는 최고였습니다. 월급 제일 많이 주고 종합상사 다녔던 애들은 다 10년 전서부터 등산만 다닙니다. 종합상사 못 다니고 없어졌습니다. 다들 사실은 길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쯤 되면 저 생명이 연장돼 제가 이제 3G 스쿨에 60대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60대가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인문학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회계를 공부하겠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행복? 저보고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우습긴 하지만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산동네 살아서 물지개를 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못 믿겠지만 대학교 때 한 푼도 집에서 등록금 타본 적 없고 다 아르바이트해서 벌었고 장학금 타서 했습니다. 근데 행복의 무게는 이런 거 누가 얼마 전에 이런 거를 써서 보내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왜 사람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불만이 있는 학자를 데려다가 요단강에다 세워놨답니다. 그랬더니 다 어떤 사람은 막 인상을 쓰면서 낑낑매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오더래요. 이렇게 들고 오더래요. 근데 그 저 하나님이 그랬답니다. 한 번 다 재봐라. 그랬더니 무게가 다 똑같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십자가나 뭐든 다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볍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무겁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상대평가도 없애는 거예요. 그런 건데 사실은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지 얘보다 내가 점수를 더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포장마차에서 먹고 어떤 때 떡볶이도 사 먹고 그렇습니다. 왜? 그게 더 행복합니다. 10만 원짜리 호텔에 가서 먹는 거랑 3, 4천 원짜리 짜장면 먹는 거랑 그게 무슨 10배, 100배 차이 나지 않습니다.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문학을 잘 배우시면 저도 문과대학 과목을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재역개최학과 1학년 재갈중학생 약대 3컵스 이전하냐 저희가 조건이 2017년까지 약대하고 국제스포츠학부를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서 교육부에서 저희가 저쪽에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또 다른 데서 이사 오는 것도 허가를 안 하지만 요
세종시 안에서 지역을 옮기는 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대가 우선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건물 짓고 쉽게 금방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약대가 재산 캠퍼스로 가게 되면 당연히 과기대가 쓰게 되겠죠. 그 지역을요. 그런데 과기대 리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학협력관을 지금 빨리 만들 거기 때문에 그게 되게 되면 그건 꽤 큰 규모로 만들 거라서 거기에서 일부 시설이 먼저 옮겨오고 나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과기대가 시설을 쓸 수 있게 될 거고요. 과기대도 또 그 클러스터링을 지금 다시 이렇게 학과마다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약대 문제는 아마 그 다음 문제가 될 거고 나중에 만약에 이사 가고 그쪽에 충분하게 시설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은 아마 과기에 대해서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문학과 3학년을 동문학과가 이제 독일 문화학과입니다. 독일 문화학과죠. 전임교원 확보율 굉장히 중요하죠. 전임교원 확보율 중요한데 이렇습니다. 우리 이거는 이제 학교 전체 차원으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요. 앞으로는 flipped learning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교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이클 샌더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수님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과목들은 대형 강의를 통해서 하고 플립트 러닝은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옛날에는 강의는 50명 단위로 쪼개진 데서 교수님이 강의하고 숙제 내주면 학생들이 프로젝트나 집에 가서 해오는 거였는데 플립트 러닝은 뒤집어졌다는 건 뭐냐면 강의를 마치 교과서나 책 보듯이 집에서 먼저 다 보고 선생님이 문제나 토론 내용들을 미리 주면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는 10명, 15명 되는 소위 말하는 조교, TA들이 이 담당을 해서 토론을 하고 교수님들 전체를 오가나이즈해서 조직을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21세기에는 더 이상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이 저 휴대폰 꺼내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거, 책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통영상으로도 가르쳐 줄 수 있고 가르쳐 준 다음에 와서는 토론하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끌어내주고 발전시켜 주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KBS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에듀케이션의 어원이 induce에서 나오는데 induce는 교육은 집어넣는 게 아니라 induce 끌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 탤런트를 얼마나 많이 교수님이 끌어내 주는가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21세기 교육은 달라질 겁니다. 토론하는, 디스커션하는 세미나 룸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오히려 유럽에 있는 교수님처럼 전체를 조직화하고 교과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TA들한테 어떻게 운영시켜서 토론을 이끌어갈 거며 뭐 과기대 같은 데는 어떻게 실험하고 문제를 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 건가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임 교원만 많이 충원을 해서 그것을 50명 단위로 쪼개갖고 경제원론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나눠갖고 가리키는 그런 20세기식의 교육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특히 세종에서는 그런 변화들이 뭐 교양과목부터 시작해서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유럽에 있는 대학들은 교수님들이 어떤 과에 한 분밖에 풀 프로페서는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렉처러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전문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교수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전문 능력을 가지고서 비전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자기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발휘해야지 누구나 다 나는 전임만 돼야 되겠다. 일본만 하더라도 조교수로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 외국 도서 필요한 거 충분히 알겠고요. 한데 이것을 모든 대학의 도서들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동경대학에서는 신도서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약 700만 권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지하 10층까지 파갖고 거기다 다 저장을 하고 RFID
취업을 해갖고 대출을 원하면 그걸 빌려받을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의 구글이 이미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도서들을 다 스캐닝을 해갖고 언제든지 이미지로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꼭 여기서 도서책을 서울 안암에 있는 책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그 스탠포드 대학하고 버클리 대학이 한 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데 오늘 신청하면 내일 도서관에서 책이 옵니다. 그쪽에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안암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하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 그 복지시설을 더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획처장님이나 뭐 교학처장님 같이 논의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고 불편하지 않게 학생들이 그 정보에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정문이나 신봉초등학교 자리에다가 아주 멋진 디지털 라이브러리나 그런 학습 정보관을 만들어서 카페처럼 거기서 즐기면서 공부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고 싶지, 학술 정보관을 만들고 싶지, 책 다 꽂아놓고 고시실처럼 칸막이한 그러한 독서실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성신여대나 이런 데서 해갖고 지금 안암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개념으로 하고 있냐, 여러분들 다 가서 커피숍에서 공부하시잖아요. 요즘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냐면 아주 모양도 이렇게 했는데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 의자하고 이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공부하게 한다는 게 한 칸씩 막혀 있는 거죠. 퍼스트 클래스. 바깥에 창문도 있고. 사실 새로운 개념의 아이디어를 해서 해야 되고 또 지금 서울에 준비하고 있는 게 실리콘밸리는 스티브 잡스도 전부 다 차고에서 모든 창업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차고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얼기설기 이어서 하자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한 5평, 6평 되는 거를 학생들이나 교수님들한테 빌려주려고 합니다. 1년 단위로 컴피티션 해갖고 빌려줘서 거기서 밤새고 토론하고 이야기해갖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학은 절대로 공부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지식을 전수받는 곳이 대학이 아니라 지식을 창조하는 것이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복잡하게 한 페이지짜리를 내면 학생들이 와서 이거 무슨 책 봐야 돼요? 라고 했는데 책을 보고 문제를 풀면 그건 사회과학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책이 없는 걸 풀어야지.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대학에서의 공부는 노동이 아니고 즐거움이어야 되고 호기심이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저도 법대 다녔지만 법대 과목이 7, 80%였지만 제일 재밌게 들었던 것이 그 사학과 과목 중에서 러시아 혁명사, 유럽 지성사, 뭐 일탈행동 이런 거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회를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학을 이제는 도전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